네, 뒤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여기 이제 좀 간단합니다. 한번 여기서 연결해서 정말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 형태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3번입니다. 이제 3번이면 이제 여기는 부동산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람 얘기도 나올 겁니다. 이제 3번입니다. 여기 이제 자,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개업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개업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그리고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 이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중개업의 경영. 그래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입니다. 바로 경영기법이나 자, 기법이나 경영정보입니다. 정보 제공. 저기 컨설팅하고 똑같습니다.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여기는 제공. 그냥 상담은 컨설팅. 그리고 여기는 경영정보입니다. 경영정보. 요거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우리 오다 가다 보면 통닭집 프랜차이즈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볼 겁니다. 여기가 이제 프랜차이즈. 뭐 이런 소리는 거의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긴 할 건데 프랜차이즈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어디 무슨 프랜차이즈 모집합니다라고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리고 중개 보수 형태 이제 여기 겸업 보수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노하우 게임입니다. 아마 이제 처음에 중개하시는 분들 정말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경영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될 건지 정말 막막할 건데 법인에서 파견해서 알려주고. 그럼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수도 정할 겁니다. 뭐 이런 거 잘 안 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영법을 알려주고 경영정보 알려주고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겸업으로. 법인은 여러 정보가 있을 거고 여러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노하우 알려주고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끔씩 보게 되면 우리 개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보수를 받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꼭 법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괜찮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개업을 해본 사람이 해야지 보통 이렇게 개업을 하는 사람이라 무슨 그냥 좀 개업하고 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두리뭉실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개업해보고 이제 하면은 이런 노하우가 생길 건데 그냥 똑같은 이런 내용만 또 알려주면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런 거 알려줘야지 실제적인 거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막 몇백씩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연하니까 어디 가서 좀 배우면 안 될까요? 라고 자꾸 찾게 되는데 이상한 곳이 좀 있다는 겁니다. 저기 기획부동산 부서 비슷하게 이런 쪽이 있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연음하고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4번. 여기도 똑같이 상업용입니다. 내용만 다릅니다. 상업용 건축물. 자, 상업용 건축물인데, 이제 여기다 정말 아예 의도적으로 안 쓰겠습니다. 여기도 농업용, 공업용은 안 돼. 상업용 건축물 하고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의. 우리 아마 모델하우스 이런 거 많이 보실 건데 주택에 아 지금은 견본주택이라고 용어를 또 바꿔놨죠. 그러면 용어도 그냥 막 철사방정 뚫고 막 바꿔놓으니까 아주 헷갈립니다. 지금은 또 모델하우스 안 그러고 견본주택 견본 샘플 견본주택이라고 또 용어를 바꿔놨습니다. 아직도 무슨 모델하우스 그러면 없어진 용어인데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이 쓰고는서도 지금은 견본주택 쓰고 있잖아요. 주택에 바로 여기는 분양 이게 중요합니다. 분양대행 분양을 대신한다는 분양대행.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분양업. 분양업도 내봤습니다. 분양업은 아니겠죠. 분양을 업으로 한다. 그럼 건설회사가 분양을 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세 글자는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임대관리, 임대업. 그리고 관리대행인데 관리업. 여기도 분양업. 정말 분양업. 세져서 이상합니다. 분양을 업으로 한다. 건물을 막 지어다가 분양을 업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도 꼭 주의하실 게 이제 토지의. 정말 토지는 안 됩니다. 토지의 분양. 토지를 분양대행한다. 뭐 톱 들고 썰어갖고 뭐 택지 사업할 겁니까? 토지에 분양대행 요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은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관리대행도 토지는 안 되고 여기도 분양대행도 분양대행이라 하더라도 토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에 분양대행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양을 대신하겠다. 여기는 정말 아주 여기는 아주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거의 그냥 시간만 나면은 걔 또 오다가 이제 저기 견본주택 있으면 한번 가보고 걔 또 침대 괜히 누워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제 바로 분양대 그런 경우 정말 많다는 겁니다. 따끈따끈한 집이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거기도 보면 전단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 좀 볼 수 있도록 아예 개시를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막 풍선으로 딱 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어디 뭐 견본주택 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샘플도 쭉 보여주면서 그리고 분양 받겠다 그럼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분양대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보수가 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2억 정도 되는 거 우리 세종시 같으면 2억도 막 넘을 건데 이 정도면 막 4,500을 받습니다. 4,500. 그리고 좀 심하면 정말 더 받기도 합니다. 중개보수 여기다가 0.4 곱해볼까요? 속 터집니다. 80만원. 그리고 양탄 못 쳐요. 저쪽하고 뭐 쌍방 다 같이 받을까요? 양다 쳐봐야 160. 요거는 한 방에. 요것도 쉽게도 될 겁니다. 뭐 따끈따끈한지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한번 보고 그냥 삽시다. 요거 한번 보고 오면 또 불면의 밤을 막 지새우고 다음날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받아도 한 300은 받습니다. 중개보수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중개보수 한 반은 넘게 받을 겁니다. 이런 거 아주 괜찮은 얘기입니다. 한 3억 그러면 이제 거의 돈 천만 원 가깝게 이렇게 보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 하나 해주는 거. 이건 아주 쉽다는 겁니다. 아주 쉽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리 세종시 같으면 여기도 이제 계속 막 분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도 한 2, 3년만 더 가면 안정될 거고 또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올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전국에서도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나 이런 걸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잘 한번 활용을 좀 잘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또 어디 서울 갈 거야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세종시도 서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발도 많이 될 거니까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분양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차피 이사 오니까 바로 중개의뢰인의 의뢰가 있으면 중개의뢰인의 의뢰입니다. 바로 중개의뢰인 의뢰인의 의뢰가 있으면 이사업체입니다. 의뢰 이렇게 의뢰가 있었을 때 자 먼저 어차피 이사업이잖아요. 이사업체 자 이사업체 그리고 도배업체 이사업체 운영 이런 쪽도 있습니다. 이사나 도배 이사나 도배업체 뭐 소개가 많습니다. 소개 여기다 운영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업체의 그리고 도배업체의 그리고 뭐라고요? 요거는 소개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너무 엉뚱하게 이사업체 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사업체를 운영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이사 지금 센터입니까? 아니요. 뭐 이건 거의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사업체 혹시 아세요? 제가 소개할게요. 그냥 오면 도배하니까 도배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정도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개.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뭐 앞에는 뭐 중요한 건 없을 거고요. 용역의 용역이 서비스입니다. 용역에 뭐라고요? 알선. 여기도 정말 많이 대봤다는 겁니다. 용역에 제공이 아니라 알선 소개만. 여기도 소개. 자, 용역에 뭐라고요? 제공이 아니라 알선. 정말 여기도 길목이 있습니다.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용역어. 정말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 서비스를 오부를 한다? 그거 아니고. 정말 용역을 오부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사집 나르네. 도배하네. 자, 그럼 말이 안 될 겁니다. 차라리 그냥 중개업하지 말고 도배업체에라 이사집 센터나에라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정말 약한 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경매 대상 그리고 공매 대상 그러니까 저 끝에 가서 이제 경매 한 문제 나오고 작년도 문제가 경매 문제가 좀 까탈스러웠었고 그다음에 공매 저기 자산관리공사에서 여기 방문 안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 통장으로 이렇게 인터넷 뱅킹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도 자 공인인증서 가지고 이제 입찰 할 건데 바로 경매나 또는 이제 여기 이제 공매인데 권리 분석하는 거 요 말소기준권이 찾는 거. 우리 경매는 뭐 권리 분석이 꽃이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경매 조금 좀 배워보시고 자, 오해는 이제 제가 동영상 좀 찍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시험 끝나고 나면 뭐 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 보고 한번 배워도 보고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제 바로 작년에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또 하게 되면 또 더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이제 물건 보는 것도 더 알려드릴 거고 권리 분석이나 그리고 취득의 알선 이렇게 취득의 알선 경매는 정말 계속 배우고서 한번 우리도 투자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중개보수만 받아갖고 아주 택도 없습니다. 바로 취득의 알선 그다음 이제 요거 말고 요건 좀 약한데 뭐요? 매수 신청 그리고 입찰 신청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직은 어렵습니다. 저 뒤에 가면 또 나올 건데 매수 신청 그리고 입찰 신청에
정말 영어가 많이 어려워갖고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법은 뭐 알아듣기도 어려우니까 더 어려우니까 한번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에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소 기준으로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근저당 그리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우리가 조금 더 배우시면 우리 권리 분석 또 쉽게요. 그거 딱 기준 권리 찾아다가 아래는 소멸 위에는 인수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바로 찾아보는 게 바로 권리 분석. 분석해보면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도 예외적으로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말소 기준으로 우리가 아니요. 가처분 이런 것들은. 청구권 가등기 이런 거는 아니요. 이런 것만 조금 배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물건 어떻게 취득하나요? 법원에 가서 안내주고. 얼마든지 여기서 이제 법정 보수 말고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50만 원. 그리고 매수 신청되는 낙찰 금액의 감정가 1%, 최저 매각 가격의 1.5%를 보수로 정해 놨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감정가 1% 뭐 중개 보수가 지가 많이 커봐야 0.9입니다. 그리고 잘 보기도 아까 봤잖아요. 2억이면 0.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감정가면은 감정가가 만약 2억이다. 그러면 200만 원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권리 분석 조금 몇 마디 해주고 50만 원 받고요. 교통비가 또 30만 원 안에서 받을 수, 여비라고 해서 교통비든 이런 식으로 보수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대행 같은 건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을 안 해도 권리 분석 같은 거, 취득의 알선 같은 거 손잡고 갑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50만 원 받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만 잠깐 가면 돼요. 경매는 계속 안 합니다. 아마 우리는 아마 대전에서 많이 하게 될 건데 가서 오전에 잠깐 봐주고 그다음에 입찰표 써내는 거 봐주고 돈 내는 거 봐주고 이런 것만 점검해 주시면 권리 분석으로 얼마든지 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번 하는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매수 신청의 대리. 그리고 같이 가게 되면 얼마 써내라. 라고 해서 요건 낙찰받게 되면 여기다 보수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감정가 2% 최저 매각 가격 1.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다. 그럼 1.5면 300만 원 바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건 요것만 보수고 요 권리 분석하고 교통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해도 최소한 80만 원 받습니다. 네, 이 정도니까 경매 같은 거 어려운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배우면 정말 중개보수는 아주 속 터져서 아주 죽어납니다. 요거 금방 바로 봤나요? 집을 몇 번 보여주고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또 옆집도 그냥 하도 다니다 보니까 아주 꼬치꼬치 따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렵게 쓰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업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겸업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그럼 이제 한번 우리 교재에 이제 보이는지 볼까요? 77페이지 가로 1번부터. 지금 여기 한 문제가 매년, 올해도 가도 매년 나와 있을 겁니다. 형태도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저 11번하고, 자, 여기서 이제 29회 때는 11번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볼까요? 쭉 내려왔습니다. 77페이지 상업용, 여기다 이제 농업용, 공업용, 그런 소리 하면 X. 건축물 그리고 주택은 다 된다고 했습니다. 단독이 됐건 공동주택이 됐건 다 가능하고 근데 임대 뭐라고요? 관리 이제 여기다 또 임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는다 그건 임대 사업자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 관리 그리고 등 부동산에 뭐라고요? 관리 대행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는데 그 주택관리사가 안 하는 것들 규모가 적은 것들은 우리가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 관리업 그럼 네가 무슨 주택관리사냐? 그럴 겁니다. 네가 뭐 전기를 알아? 엘리베이터를 알아?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해서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세대수 뭐 300, 500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택관리사가 해야 돼. 아파트 살아보면 저기 관리소장이 있더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해까지가 절대평가고요. 주택관리사도. 그래서 먼저 합격해놓고 이제 공부까지 같이 해봤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내년부터는 상대평가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겁니다. 상대평가. 자, 숫자로 확 잘라버린대요.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그것도 공단에서 저것들이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공인주사도 상대평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논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해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딱 2년 동안 유예기간 주고 이제 상대평가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아주 이제 합격하기 엄청 어려워집니다. 옆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저것이 떨어져야 내가 붙으니까 얘입니다. 정말 그러면 아주 삭막해져 갖고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로. 옆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습니다. 그럼 알려줄까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겁니다. 나 몰라 이러면서 아주 끝나기만 끝나면 아주 쌩하고 이제 가실 겁니다. 이 정도니까 지금이나 되니까 사이가 좋습니다. 예, 그죠? 이제 서로 도와줘야 우리 동기도 많고 동기가 많아야 됩니다. 동기가 많아야지 둘이 동기 돼갖고 중개업하시면 이제 물건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또 옆에 학원에서 막 치고 들고 이러니까 정말 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아예 합격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물건 주고받고, 그 다음에 코드 맞는 사람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재미도 있고, 자, 그러지. 혼자서는 정말 죽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맨 땅에다 헤딩, 바로 죽습니다. 나 가로 2번에 상담. 저 그때 상담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도 상담. 개발도 상담. 개발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입니다. 부동산에 뭐라고요? 이용 상담. 하나씩 떼갖고 저기 상담하고 연결해 볼까요? 개발 뭐라고요? 상담. 그죠?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거래관은 뭐라고요? 상담. 그러니까 내용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기 2번까지 보지도 마시고. 입니다. 이해가 되면은 그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용 좀 바꿔봐라. 그 다음에 땅 늘리지 말고 개발 좀 해라. 그 다음에 거래관은 상담.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서 정말 충분히 상담은 된다는 겁니다. 그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이 상담에 대한 보수도 따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빼줘요. 그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세금도 조금 배우시면 저걸 어떻게 빼는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요 정도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 볼까요? 이제 물건 나왔으면 사람도 나오겠지. 누구를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 여기다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도 아닙니다. 임원도 아닙니다. 사원도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나올 겁니다. 그다음 중개업의 경영. 경영은 누가 할 거예요? 개업이 얘기합니다. 개업. 개업만.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뭐? 제공. 제공. 저건 누구게? 그것만. 개업만. 입니다. 다음에 4번 볼까요? 아까 첫 번째하고 똑같아. 저 이제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 그리고 뭐라고요? 분양. 내용만 다르답니다. 네, 견본주택. 분양 대행 계획입니다. 분양 업 그러면 X. 그리고 토지는 분양 대행 한다 못한다? 못한다 계획입니다. 땅을 톱으로 쓸 거요? 그럴 겁니다. 다섯 번째가 여기 이제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자, 1번에.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저 끝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장도 여기 나오지 저거 뭐 부수하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이사나 도배업체의 뭐라고요? 여기다 운영이래 자꾸. 운영이라는 뭐라고요? 소개. 그러니까 나올 문장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업체 운영 말고 이사업체 소개. 도배업체 소개. 전화번호만. 전화번호만. 아주 약해.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뭐라고요? 또 여기다 제공이라고 하려나? 용역업이라고 하려나? 뭐라고요? 용역의 알선. 정말 여기는 알선이지 제공도 아니고 여기 이제 메모가 없으니까 꼭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영역업도 아니고 영역업도 이미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매년 나오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거 이미 다 기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뭐 더 이상 나올 문장도 없고 게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경매 그러면 이제 부칙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 그러면 경기 이렇게 입니다. 아주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경매를 몰라 입니다.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뭐 여기는 권리 분석. 권리 분석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네요.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그리고 뭐라고요? 매수 신청 좀 강하다는 내가 써줄게. 위임장 가지고 가서 인감증명서 가지고 가서 뭐 내용 자세하게는 안 물어봐요. 매수 신청의 대리.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이 더 낫겠네요.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그리고 취득의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 그 놈을 더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는 권리분석 이런 거 빼버렸으니까 권리분석 취득 알선도 50만 원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는 낙찰받은 금액에다가 낙찰을 못 받아도 50만 원을 받고 금액에다가 바로 1% 감정가 최저 매각 가격의 1.5 그건 어째 한 번도 안 나와봤습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2번 3번 아예 보지 마실까요? 나중에 이제 저 3번의 부칙은 경매 못한다. 나중에 한번 보실 겁니다. 그 놈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법률은, 여기 다른 법률은 겸업 같은 거 할까요? 그건 아예 안 되겠죠, 입니다. 무슨 농협에서 경매 대상, 이런 건 아예 못할 거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뭐, 아까 보셨던 관리된, 분양된 그런 거는 아예 못한다. 우리 개업들이나 한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 개인. 자, 우리 개인들이 겸업을, 아까 저기 출판에다 써놨네. 자꾸 물어봐요. 개인도 겸업을 할 수 있냐고. 해요, 당연히.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여섯 개 다 하고, 부칙은 경매, 그럼 경기 이렇게 하니까 다섯 개. 경매를 빼, 바로 나머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겸업이 된다. 저 4번에 겸업 문제인데 겸업 된다고. 오, 개인도 겸업은 가능해.
법인만 가능하다는 게 절대 아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5번, 5번 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사무소를, 중개위에. 우리 공인주사는 괜찮은데, 바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공인주사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꼭 중개사무소로만 해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다가 커피숍하고 같이, 우리 중개사무소를 같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정말 괜찮아 보여요, 입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우리는 매물도 소개하고, 입니다. 그리고 다 지금 현재 나온 매물이나 경매물권 매물 딱 꽂아놓으면 관심 있잖아요. 친구가 안 오니까 한 시간 내내 보다가 보니까 관심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중개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그냥 칸막이만 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사무소가 있어요. 꼭 주셔야 됩니다. 우주 정말 투잡 쓰리자 막 할 수 있으면 막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좀 돈을 벌고 우리가 차 팔지 말고 알바를 하나 두고 차를 팔라고 하고 커피 타는 애가 따로 있잖아요. 중개 보존계입니다. 그럼 걔는 또 알바비 받아가니까 좋고 중개사무소 그만하면 고정급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28일 때 문제인데요. 작년도 문제가 더 괜찮았고요. 한번 문제 풀어보실까요? 여기 이제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법인이 개업공사의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꼭 요 제목은 나온다는 겁니다. 인 것은 아닌 것은 꼭 물어봐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주택은 됐었죠. 임대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임대 뭐라고요? 관리 되잖아요. 1번 아주 정확합니다. 상가는 빼버렸고 첫 번째 되고 자, 두 번째 볼까요? 부동산의 개발, 요걸 개발 업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 되죠. 딱 놀리지 말고 개발 좀 해봐라. 그럼 세금도 줄어 라고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3번을 보실까요? 이제 토지에 관리대행이 나오려나? 자, 토지에 대한 뭐라고요? 분양대행. 토지를 분양대행 합니까?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약간 까탈스러운 형태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3번. 토지는 안 돼. 토지 분양대행 관리대행은 안 된다고 했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개업을 맞잖아요.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내가 기법 다 알려줄게. 일당만 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니까 5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라고요? 영역의 알선. 영역의 제공 그랬으면 S일 건데 영역의 업이면 X였을 건데 영역의 알선.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요 3번이 안 보이면 왜 또 답이 없나라고 시간 뺏기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살짝 바꿔놓으니까 표도 안 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81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설치인데 분사무소가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오늘은 그냥 막 시간마다 최소 막 두 개 정도는 막 나옵니다. 엄청 나오니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번 주하고 완전 다릅니다. 먼저 이제 82페이지 보니까요. 중개사무소의 설치. 사무소는 몇 개만 두라고요? 하나만. 반드시 하나만 두시라는 겁니다. 면적은 안 따져. 근데 사무소를 두 개 이상 가지고 계시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호수를 나눠 갖고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같은 층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는 하나만 두셔야 됩니다. 면적을 아예 안 따지긴 하니까 사무소는 하나만 두세요. 여기다 막 두 개 이상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사무소를 100개도 쫙 깔아버릴 겁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 하나만 둬라 라고 합니다. 하나 이상 두면 나중에 징역불금 가할 거야. 교도소 확 보낼 거야. 이런 소리 합니다. 이제 가로 2번에서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한 개 나왔죠. 한 개 제목이 됐네요. 등록도 하나. 사무소도 몇 개라고요? 하나. 네, 이건 이제 원칙인데 여유도 있다. 분사무소가 가능한 법인도 있으니까. 나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 저 끝에 보실까요? 한 개. 그 한 개 숫자 나와 한 개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개만 둬라. 개수 제한이 있다. 절대로 두 개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것도 가끔씩 나왔었는데요. 자, 그러면 천막이 이제 여기서 뭐 떴다방 이렇게도 보는데 천막 그 밖에 이동 이용했던 임시 잠시 설치해놨던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할 수 없다. 근데 이 문장이 뭐 시공 구청에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허가가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소설을 쓰고 막 있는 경우가 많이 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나겠어? 허가 여부와 아예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 두 쪽 놔도 임시 중개 시설물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두면은 교도소 보낼 거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동남 세 번째는 따로 볼 만한 게 아예 없을 정도니까 일단 하나만 더라. 오른쪽 안 보이실까요? 83페이지 이제 4번 뭐 저런 것도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을 건데 동명. 이런 것도 저번에는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단에 웨이브하고 이렇게 차단되는 것을
나중에 사무소를 두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근데 차단이 안 돼 있고 그냥 의자만 몇 개 갖다 놓고 이런 건 괜찮다는 겁니다. 거기 판례가 나란히 다른 교재 소개 안 하는데 잘 소개해 놨습니다. 4번, 5번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감이 아니라고 해도 조금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최근에 나온 거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분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여튼 무슨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자만 갖다 놓고 설명하면 괜찮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임시중개 시설물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 여섯 번째 제재 보실까요? 이제 중간으로 왔습니다. 83페이지에 자 먼저 위반을 하면은 2개 이상이 해당됐을 때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했을 때 자 두 번째 끝에 내용 등록주소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주소 뭐라고 했나요? 할 수 있고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박 3일 싹싹 빌면 세종시장님이 봐주겠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절대적은 아닙니다. 요거 나중에 뭐 정량하면서 육사이기하면서 다 배울 겁니다. 저 끝에 가면은 그리고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형벌 얼마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은 꼭 동그라미만 보내놓으실까요? 그나마 3학년은 아닌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분사무소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2번 이제 83페이지 2번 옆에 분사무소 별표 3개 꼭 해놓으실까요? 별표 3개 놓고 한 문제 자, 분사무소는 자, 시군구마다 하나씩 둘 수 있는데 이미 주된 사무소가 하나가 있으니까요. 주된 사무소 제외한 그리고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이제 어디다 신고하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일까요? 분사무소일까요? 안 이상하면 시험 문제도 안 나올 겁니다. 아주 주된 사무소. 이러니까 아주 따로 곱바로 이상하니까 시험 문제 1순위.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반드시 뭐 할까요?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또 작년도에 나왔었고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책임자 보고 실무교육 받아라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내용이 없는데 약간 독특하니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이 약간 중요한데요. 이제 이놈들 이제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네요. 자 이미 자 분사무소 이미 주된 사무소가 하나가 있죠. 그럼 세종시에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리고 세종시는 구가 없잖아요. 그럼 세종시 안에는 더 이상 분사무소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전은 막 중구에서 여러 구가 있으니까 구마다 둘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금방도 봤구만 한 개 이상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그랬으니까 시군구마다 하나만 둬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은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럼 종로구 하나 주된 사무소 빼면 나머지 24개도 분사무소는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지역마다 달라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한 226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2번이 정말 중요한데요. 주된 사무소 속해 있는 시군구. 근데 여기다가 속해 있는 시군구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제외. 근데 여기다가 또 포함 이렇게도 내보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제외해야 되겠죠. 포함하면 말이 안 되겠죠. 세종시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분사무소를 또 포함.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겨뤄서 가고 싶냐 그럴 겁니다. 제외. 또 거기다가 시도를 제외한 이렇게도 내보내 적 있다는 겁니다. 시군구, 사무소는 시군구마다 둡니다. 여러 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나 220개가 넘어간다고 했구만. 뭔 소리요? 시도가 아니라 시도는 18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합니다. 제외한 시군구별로 두는데 뭐라고? 그 시군구마다도 얼마라고요? 한 개. 그러니까 서울에도 종로구 외에 하나씩만 두라는 거지. 은평구에다가 두 개, 관악구에다가 세 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확보낼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는 누구라고 반드시 책임자를 누구 둡니까? 공인중개사. 이건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거 자꾸 내냐? 공인중개사. 대표자도 공인중개사. 책임자도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거기도 공인중개사 꼭 밑줄 한번 해주실까요? 자, 위에는 제외 꼭 밑줄 해주시랍니다. 포함 X라고. 그죠? 포함이 아니라 빼라고. 시군구는 빼고 주된 사무소는 빼고 나머지 시군구에다가 분사무소 도어라. 교도소 안 가고 싶으면 잘해.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 공인중개사 아니면 절대 안 받아주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내용 별거 없다는 겁니다. 84페이지에 가로 2번. 자, 설치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 설치신고 어디다 갈까요? 여기 또 등록이라고 나옵니다. 분사무소, 두고자 하는 분사무소에다가 할까요? 세종시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데 대전에, 저 대전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대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따로 국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하니까 꼭 시험 문제가 제일 1순위로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뭐 이런 건 정말 매년 시험 문제 예상감으로 누구든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해. 보통 사무소는 두고자인데 두고자 하는 곳이 아니여.
개입니다. 아니고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어디다가 신고하라고요? 주된 사무소. 자, 지금 이제 84페이지에 두 번째 줄 앞쪽에 있네요. 주된 사무소. 딱 중간 앞에 주된 사무소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연어미 출제, 일순위. 정말 별표 세 개까지 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어.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어쩌고 문제 나왔다 그러면 어디 분사무소에다가 또는 두려는 지역. 이러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기다가 신고 못해. 뒤지게 손바닥만 얻음하고 한마디 다 옥상으로 끌려갑니다. 아주 먼지라고 얻어터질지 몰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우리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낼까요 안 낼까요? 어디 자격증 내는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또 확인하네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소리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자, 먼저 분사무소 책임자 보고 무슨 교육 받았냐. 여기 자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여기다 직무교육이래. 이제 또 연수교육이라고 하려나? 자, 바로 처음에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 제일 빡센 교육. 4일 동안. 그리고 오전, 오후, 막 4시간, 4시간. 하루에 8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9시부터 교육 받고 저기 6시 되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빡빡한 교육. 그걸 4일 동안,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육을 쭉, 단 한 시간도 빼먹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교육을 수료해야 등록 신청 가능하고 분사무소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순위로 중요한 거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 설정을. 우리 처음에 등록 신청 때는 등록 신청하라고 안 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는 보증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제 2순위가 여기다. 보증 설정 먼저 해라. 출제 2순위입니다. 누구든지 봤을 때 어디다가 신고하니 보증 설정 하냐 안 하니. 여기가 아주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놈이 안 나온다 하면 이제 다른 놈에서 또 아까 제외 이런 것들 나오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정말 꼭 밑줄에 놓으시게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우리 앞쪽에서 저번 주에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보증 설정 서류가 필요해. 많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무소는 얻었니? 어느 쪽이나 사무소는 얻었니? 얘기하죠. 그 사무소 갖고 등록할 거고 그 사무소로 신고를 할 거니까. 그럼 사용검사는 받았니?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되니 안 되니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번 바로 분사무소 뭐 확보 서류. 자, 뒤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재가 좀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 그리고 우리 교재가 비교 잘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있냐고 없냐고 그것 좀 보자 하기입니다. 나 먼저 등록 신청 때 4번까지 쭉 1번까지 쭉 봤는데 보증 설정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을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여기는 저기 보시니까 D급번이 나와 있네요. 보증 설정 뭐가요? 증명 서류가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거기 D급번. 그 D급번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등록 신청 때는 없었다. 등록 신청 때는 없었는데 바로 이제 뭐요?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1억 원짜리. 주된 사무소는 2억짜리인데 그건 나중에 필요하고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언제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분사무소 신고하기 전에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여긴 통보가 없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가 1순위, 2순위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뭐가 나올지 알아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5페이지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시험 문제감으로서 거의 그냥 맞게만 거의 나오긴 하는데 나 먼저 신고필증은 누가 줄까요? 주된 사무소가 줄까요? 분사무소가 줄까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을 씁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일까요? 분사무소일까요? 주. 자, 그럼 이제 거기다가 받은 등록관청은 그 위에다 공백이 있네요. 주사무소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개인 또 분사무소가 신고필증 준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헛개비나 다름없습니다. 쟤는 그냥 사무소 심사만 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자, 서식은 저렇게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미 보증 설정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교부하고 그리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쪽은 전혀 몰라 설치 예정 지역을 이게 법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정 지역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분사무소 설치했다가 알려라 통보 이렇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내주고 알리는 통보가 있다. 라고 해서 정말 분사무소 예정 지역은 모르잖아요. 세종시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서울에다가 신고해놨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줘 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요건 이제 앞에도 좀 나왔었는데 잃어버렸다 77맞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재기부 신청을 꼭 해야 되냐고 할 수 있냐고 나 먼저 여기든지 재기부 신청을 받은 재기부
자, 잃어버렸다, 이제 못 쓰게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신고불증의 내용이 적합하면, 자, 위에는 처음에 그냥 내줄 때고요. 요거 나중에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럼 신고불증 교부하고 지체 없이. 여기도 이제 통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저 서식, 재교부 신청해서 서식이 있으니까. 그때는 바로 이제 여기는 신고불증 첨부에서 기재사항 변경은 상호등이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그 다음 이제 아마 그거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 박스 같은 경우 우리 서식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잘 벗겨놨네요. 자, 먼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오면은 서류 확보해서 바로 사무실에 접수하는데 여기 이제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아니면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쪽에다가 신청해서 접수를 주된 사무소가 받고 근데 여기 상당히 좀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책임자가 결급 사유 있나 없나 맛이 갔나 징역형 선고는 받았나 이런 걸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기준 검토 그리고 저 신고필증 교부까지 저 접수해서 신고필증 교부까지 며칠 걸릴까요? 7일.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해 놓으실까요? 저기 접수에서부터 신고필증 그 교부까지가 7일 걸립니다. 7일. 가끔씩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소식에 나와요. 7일.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를 신고필증 받으면 할 수 보증 설정이 돼 있으니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분사함수에다가 알려. 라고 분사무소 설치했다고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는 다음 중에서 분사무소 그거 28대 나와가지고 좀 골탕 먹였습니다. 분사무소 저 설치 신고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 서식을 갖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작년에는 안 냈지만은 아주 골탕 먹이는 문제 내봤습니다. 먼저 누가 신고했나. 그 다음 이제 본사. 여기 이제 본사라고 저기 주된 사무소를 본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칭은 뭐고 소재지가 뭐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 완전 따로 국밥이니까 본사는 어디가 있고 저 본사에다가 신고하고 있죠. 분사무소는 어디가 있고. 그리고 책임자는 자격증 누가 줬냐. 저 끝에 있잖아요. 자격증 누가 줬냐. 라고 해서 이런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 설치 사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를 설치한 사유를 적어낼까요? 안 내겠죠. 그런 거 왜 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쉽게 답은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서식도 시험 문제 내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볼까 이제 87페이지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 우리 이제 사진은 내라는 소리 없는데 사진은 실무에서는 내는데 하여튼 신청할 때 이렇게 신고할 때 서식에는 없었다. 저 사진. 그리고 여기도 수시로가 들어갑니다. 분사무소 설치 처음인데도 수시로는 들어간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쫙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법에 나와 있는 서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용은, 공동사용은 아마 어디도 안 내긴 할 것 같은데, 사무소를 같이 쓴다. 가끔씩은 낸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내다 보니까요, 우리 공동사용은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사무소를 같이 쓴다. 자, 먼저,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가로 1번. 자, 먼저 첫 번째는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같이 쓰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월세 부담도 적고, 권리금 부담도 적고, 그래서 나중에 또 정보를 많이 교환하니까 실력도 올라가고 입니다. 혼자면 좀 그렇고 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사와 그다음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할 수 있다만 꼭 붙이려니까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거나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법에 나와 있다. 반드시 그러라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업무 정지 당한 그 사무소에다가 공동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다만 예전에는 저런 게 없었다가 최근에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만 자꾸 악용하나 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로 2번에 여기서는 뭐 구성은 아주 간단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섞어서도 가능하냐? 공인주사하고 법인하고 부칙하고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뭐 제한을 왜 두겠어요? 사무소를 하나 두고 여러 사람이 쓰는데 사무소를 여러 개를 두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 두고 여러 사람이 쓰면 아주 괜찮다라고 법에서는 아주 적극 권장이라는 겁니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공동 사용 방법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등록 신청할 때 공동으로 하거나 자 이것도 뭐 자세히 낼 만한 문제는 아예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88페이지 정도에서 시험 문제 감은 없는데 이제 오른쪽입니다. 89페이지. 이미 요거는 시험 문제 아주 최근에는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는 냈었는데 최근에 아예 공동사용은 시험 문제 자체를 거의 안 내고 있는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네 번째는 사무소를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이전 신고만 해서도 안 되고 등록 신청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무소를 같이 쓰니까 같이 쓰면은
다른 개업공사에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사무실 지금 쪼개갖고 같이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았냐고.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할 거고 거기입니다. 이전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 신청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공동사무소는 안 돼. 뭐라고요?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 그럼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이런 식으로 등록 신청할 때는 두 명 모두 다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왔다. 을이. 그럼 갑에게, 지금 현재 있는 갑에게 승낙을 받았다는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은 안 물어보는데 그걸 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 네 번째. 자, 이유 알겠죠? 어차피 뭐 사무소를 쪼개갖고, 네, 남의 집에 쳐들어가니까 동의는 얻었니? 요거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저기. 자, 저한테 저기다가 건물주의 승낙서 이렇게 네 번 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그냥 문제를 비겁하게 내냐고. 건물주 아니죠. 누구라고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건물주 대신에 임대인이라고도 하겠네. 자, 누구요? 여기는 다른 개업. 다른 기업이지 임대인 말고, 임대인 말고, 건물주 말고, 게입니다. 뭐 조물주보다 위라는 건물주 말고 전시됩니다. 여기 꼭 한번 미치고 오는 게 다른 개업 공인주사. 이제 뭐 공백종인데다가 임대인 X, 건물주 X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안 낼 거라는 겁니다. 승낙서는 건물주가 아니다. 다른 기업이다 라고 계십니다. 같이 쓸 사람한테 동의 받아와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제목만 봐도 되고요.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당연히 안 되겠죠. 사무소 문을 닫았는데 그 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악용해요. 악용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 봐준다는 겁니다. 거기 옆에다 공동 사용 안 된다고 X만. 내용을 안 봐도 괜찮습니다. 당연한 소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성원의 책임인데, 그러면 우리 개업 공유사들끼리, 우리 개업들끼리 연대 책임질까요? 개업들끼리는 아닙니다. 근데 종업원이 사고를 내면은, 우리 개업하고 종업원. 근데 공동사무소도 그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해서 여섯 번째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네 번째. 89페이지 네 번째만 꼭 중요하십니다. 누구의 승낙서를 얻어야 되느냐. 그게 뭐 길목이지 다른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 정도만. 4번, 5번만 나란히 좀 정리를 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 시간. 근데 이제 사무소 이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소 이전은 한 문제가 매년. 요거 뭐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사무소 이전도 시험 문제가 우리 A형으로 봤을 때 저기 16번에 499페이지 가시면은 바로 이전 신고 뭐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하다 항상 올도 가면은 이전 신고가 나오니까 요 놈을 한번 보고 요 놈 보고 이제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자, 내용이 그래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90페이지 바로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 과목으로 매년 나오긴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0페이지. 먼저 사무소 이전. 자, 이전은 그냥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한 문제 나오지. 뭐 어려워서 나온 것은 아니고 게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우리 대전에 있다가 세종시로 한번 와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전에 아마 중구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대전정 가까운 쪽이, 뭐, 거기도 예전에 아마 우리 학원도 거기 그쪽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요 대전. 옆에 있는 대전에 사무소를 이렇게 크게 옮겨오지는 않을 건데 대전의 중구 그러면 중구청에서요 중구청에서 등록 신청을 했거나 분사무소 이제 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거기다가 바로 이제 했을 건데 자, 중구에서 어디로요 우리 세종시로 자 세종시 그냥 구가 없으니까 그냥 세종시로 이렇게 세종시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전했다. 자 이전하면 등록 신청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등록 있는데 여기다가 또 주책 맞게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 근데 이중 등록은 등록 두 개로 무조건 귀 막아버립니다. 절대적으로 빼앗고 나중에 정량에서 결사 소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형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신고만 해주라는 겁니다. 등록을 왜 두 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리고 전산으로 떠들어보면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예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여기다가 등록 신청했는데 여기다가 또 한번 받아줬겠죠. 받아 줘놓고 그냥 너 닦기 달려갖고 등록 취소하고 3년 동안 욕 못하게 하고 저기 아주 그냥 교도소 가서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아주 콩밥을 먹여줬습니다. 그 몸에 줬다는 콩밥을 한 1년 동안 먹여줍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우스갯소리 아니고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왔는데 이전 전에다가 이전 신고할까요? 후에다가 신고할까요? 여기 둘 중에서도 하나가 헷갈리고요. 그리고 옮겨왔는데 며칠 만에 신고할까요? 그리고 서류가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또 이전 전에다가 신고할까요? 후에다가 신고할 건데요. 자, 둘 중에서 뭘까요? 그 둘 다 아닙니다. 이 정도로 아주 애매한 게 있다 보니까 한 문제가 매년. 그러니까 여기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어디다 갈까요? 그게 또 출제 인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뭘까요? 그리고 나중에 안함 제재가 뭘까요?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를 꼭 낸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 되고 며칠 만에 그리고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조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 이렇게 할 시, 바로 시기. 자, 먼저 이전을 다 해놓고 나서 며칠 만에 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이전 하고자가 아닙니다. 이전 한때. 요건 뭐 심하게는 안 했는데 이전을 다 해놓고 나서. 요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전 하고자. 아직 세종시 가려고 나성동으로 갈지 뭐 이리로 올지 아예 그냥 중천동 올지 아예 결정도 못했는데 하고자 할 때 이런 말이 안 되겠죠. 사무소 알아보지도 않는데 뭔 하고자 할 때 어디다가 먼저 신고를 하고 오냐고. 하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옮겨놓고. 우리 며칠 만에요. 여기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 아예 안 냅니다. 너무 쉽다고 안 내는 것 같은데 얼마 여기도 열흘. 아까 종업원 나갔다 신고하고 똑같네요. 여기도 열심히 정리하다가 아주 땀 아주 열나게 땀 뻘뻘 흘릴 건데 열흘 이내가 맞습니다. 열흘 이내. 그러니까 여기다가 15일도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여기다 이제 아주 솔싹방정 떨어라 지체 없이 안이족입니다. 아주 숨 넘어가겠다 그렇게 심하게 안 합니다. 근데 7일 애매하다는 겁니다. 7일도 아니네요. 아니고요. 얼마? 15일도 아닙니다. 여기다 무슨 30일 그런 말이 안 될 거니까요. 얼마? 열흘. 정말 열심히 정리하고 열흘 이내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는 어디다 갈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신고 관청이 있을 거고요. 자, 신고 관청인데 여기 신고 관청은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신고 관청은 이전 후에다 갈까요? 아니면 이전 전에다 갈까요? 이전 바로 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전 전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대전을 갈 일이 없는데 이제 세종시 와서 영업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전 전에다 했었다가 최근에 와서 바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이전 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이전 후. 그러니까 여기 이전 후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좀 달라. 이전 뭐라고요? 여기다 전 그럴 겁니다. 후. 정말 이런 거 아주 길목으로 너무 쉬우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 열흘 그리고 이전 후 이런 것도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 여기는 전이 아니라 거기 가봐라 아주 손바닥을 또 맞는다기입니다. 후의 그리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할 건데 옮겨놓고 옮겨온 관청에서 그러니까 편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해졌다. 옛날에는 엄청 불편했다. 게입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가 나오면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하다 어디 가나 속색이는 게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이전 신고를 어디다가 할까요? 정말 이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놈 맨날 어디서 하면서 저기 만약에 서울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사무소의 주된 사무소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문제가 나오면 주된 사무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어디가 있고 분사무소는 어디가 있는데 그 분사무소가 어디로 이전한다. 다음 중에서 신고하는 관청 어디게 예전에 좀 그런 거 내봤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케이스 비슷하게 하고 오지선 다 구성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가 저기 서울의 관악구라고 볼까요? 관악구. 저기 신림동 있는 저 서울대학교 있는 그쪽 관악구 쪽. 이쪽이면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분사무소 앉아다 아까 분사무소 대전에다가 두는데 세종시다 두는데 어디다가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서류가 여기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신고는 이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또 분사무소가 또 출제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또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여기가 서류 다 그대로 있고 행정처분권도 여기 있으니까 분사무소만큼은 또 주된 사무소라는 겁니다. 저기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 이전도 주된 사무소 바로 등록관청에 분사무소를 신고를 해야지 신고 관청도 못 찾니 그럴 겁니다. 자, 괴롭힐 거니 공무원 그럴 겁니다. 저래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막 학원도 물어볼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름 물어보면 이상한 선생님 이름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바로 자, 세 번째 바로 이제 제출 서류 요 제출 서류가 그러니까 서류도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서류가 자, 여기서 중구청에서 받은 것을 세종시다 걸어놓으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무소를 또 근린생활시설 지금 일정 일정 안 가릴 건데 중구에 있었다가 세종시에서도 근생 얻었다 라고 사무소 뭐 확보서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록증 바꿔줘야 되겠네.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표정 바꿔줘야 되겠네. 그리고 사무소를 세종시다가 새로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신고서는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요. 신고서 이거 인터넷도 안 되니까 신고서 써서 내고 와라. 그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등록증. 자 등록증 정말 바꿔줘야 되겠죠. 이전하면 등록증 바꿔야지. 이거 안 바꾸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신고 필적.
자,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 그러니까 또 우리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뭔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를 마쳤다는 신고필증. 이런 건 아주 쉽게도 그냥 아예 그냥 시험 문제 맞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쉬웠고 입니다. 분사함수는 달러, 용어도 달러 하다 여기는 아주 이상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무소 하다 이전하면 사무소를 다시 확보하니까 사무소 확보서류 건축물 대장 기재됐니 사용성 인증은 받았니 기재가 좀 늦어지면 늦어지니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무소 확보는 새로 하니까 요 두 개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거의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 처리 기간은 당장 처리가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며칠? 7일. 꼭 일주일 걸린다는 겁니다. 심사 들어가기입니다. 근데 뭐 일주일 동안 영업도 못하고 기다려봐라 이런 거 아닙니다. 당장 문 열어서 영업을 하는데 그리고 보통 실무에서 그냥 바로 그냥 신고필증 등록증 바로 줘버립니다. 근데 우리 서식에는 일주일 걸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사무소 문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기간은 우리 법으로는 일주일이니까 기다려봐. 이런 소리 합니다. 분사무소도 일주일은 기다려봐. 이런 소리 합니다. 만약에 이제 네 번째 이전 전 이게 좀 어려운데요. 아마 우리 교재가 좀 그런 거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전 전의 만약 이전 전에 행정처분이 있으면 요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때는 이전 갑자기 이렇게 이전 전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이전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전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전 신고가 들어오면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을 할까요?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전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했을 때는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을 할까요? 이전 후에서 할까요? 이게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전 전이 맞을까요? 후가 맞을까요? 딱 둘인데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전 전후 중에서 이전 후가 맞습니다. 후. 자, 후입니다. 요건 문장도 길어지니까요.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전 후의 후가 맞습니다. 전 말고 이전 전에 등록한 적 말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했어도 이전 전은 아예 관할권이 바뀌니까 넘길 겁니다. 넘길 겁니다. 앞으로는 누가 관리할까요? 후가. 후가.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후지 후의 등록관청이 이렇게 등록관청이 처분을 내려 등록관청.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은 등록주소는 업무정지인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등록관청에서 이 등록관청이 뭐 한다고요? 처분을 내리지 이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본질수가 좀 어려워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아주 충분하게 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재가 뭐냐 저것이 열흘 넘어갔네 넉넉하게 시간 주니까 하루당 10만 원씩 간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과태료 500원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돈만 깨집니다. 100만 원 이하의 뭐를 얻어맞아요? 과태료 개그를 넣어갖고 과태료는 태만 했다고 해서 뭐 전과 기록은 아니니까 저기 뭐 경력조회에 해서 범죄 경력 이런 거 안 나오긴 할 건데 개그를 넣어갖고 돈만 깨진다는 겁니다. 별표 자, 별표는 이제 신경만 쓰고 써놓으시고 별표. 별표만 50도 있고 20도 있는데 별표 30이다. 30만 원이 딱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다 안 때리고요. 100만 원 다 안 때리고 우리 서식에 보게 되면 별표 해놓고 이전은 30만 원 때릴 거야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놓으시면 자, 여기도 뭐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추고 자, 여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밑줄만 해놓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인장하고 나머지 조금만 더 보시면 오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시간마다 두 개는 나와 계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나오고 이전도 나옵니다. 자, 먼저 91페이지 보니까 이전 신고 저기 열을 보이네요. 이전 해놓고 나면 이전 한 날. 그러니까 여기다 하고자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열을. 거기 10일 이내 꼭 한번 밑줄 한번 볼까요? 열을 열심히 정리하다가 지금 아주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정리할 거니까 열심히 정리하다가 신고해라. 그러니까 숫자 열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걸 지체 없이 15일. 일주일에 애매하다는 겁니다. 일주일도 아니요. 그죠? 여기 열흘 정도 되면은 가능하다.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옮겨놓은 날로부터니까 여기도 초일 계산하고, 그리고 열흘 만에 가라. 토일, 일요일도 들어가니까 딱 열흘이 공휴일. 토요일 그러면 월요일 가면 될 거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언제 이전했어요? 그거 다 물어보지도 않을 건데 그냥 나중에 그리고 이것도 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금 늦었어도 아무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저것들이 뭐 째려봅니까? 째려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늦어도 좀 괜찮긴 한데 꼭 법으로는 열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관할 지역 왜? 아까 봤네요. 대전에서 세종시 아니면 세종시에 있다가 대전으로 가면 어디다가 신고할 거예요? 이전 전이다 후다 후.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있네요. 이전 후의 후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전 X라고 길목을 좀 잘 써놓으시면요. 공부할 때 아주 편하고 그리고 시험장 가서도 길목을 딱딱
아주 그냥 딱딱 추려냅니다. 아주 쪽지게처럼 주시랍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그리고 싸다가 보내달라. 뭐 저런 소리는 거의 안 한데, 뭐 시군구청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잘은 안 냅니다. 근데 4번, 요 4번에다가도 별표 3개 좀 넣을까 하자. 어디 가나 속세기는 요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이전했다. 여기다가 이전 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 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 서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신고하라고. 그럼 여기도 첫 번째 줄에 주된 사무소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거기다 후도 X다. 후도 아니다. 저기는 후라고 했는데 전도 아니고 어디라고? 이전 후. 자,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신고받고 후에다가 알리고 전에다가 알리고 아주 여기저기 알리느라고 주된 사무소 아주 부하죠. 정신없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따로 볼 거고요. 부칙도 사무소 이전은 전국으로 이전은 가능하고 그럼 업무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첨부서류 나오죠. 서류. 서류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뭐 서류도 잘 안 내긴 한데 먼저 첫 번째 신고서에다가 저기 첫 번째 줄에 전자문서 안 된다. 신고서에다가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일까요. 뭐가 달라졌니? 등록증 바꿔줘야 되겠죠. 대전에서 쓰던 거 못 쓴다. 다시 바꿔줘야지. 그리고 분사무소도 신고불증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이전하면 사무소를 새로 얻었잖아. 사무소를 근생으로 확보했냐고. 사무소 확보 서류. 자, 등록증하고 확보 이런 것들만 밑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소로 새로 이전하면 확보하니까 확보 서류 내라. 요거 심사하다 보니까 저것들이 일주일이나 걸린대. 일주일 동안 사무소 문 닫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장 영업해도 되는데 하여튼 처리 기간은 일주일이다. 서식에도 나와 있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이렇게 이전 신고 받으면 신고 내용을 적합하면 신고불증 등록증 재교부하고 뭐 이런 것도 어렵지 않고요.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없겠네요. 그 다음에 근데 2번 아까 우리 분사무소 정신없다는 분사무소 여기저기 알린든하고 정신이 없다. 이게 법전에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으면 시군구청을 안 꼬물거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저기 볼까요. 분사무소는 전혀 여기도 몰라 저기도 몰라 이전 전 이제 두 번째 앞쪽에 있는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이런 건 이제 안 틀리고 이제 문장으로 가끔씩 그냥 나옵니다. 전에도 알리고 후에도 알리고 엉뚱한 게 주된 사무소가 받아놓으니까 통보하게 돼 있다. 아주 주된 사무소 아주 정신없이 바꿔줄 것 같다. 여기 알리고 저기 알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한 번 더 나왔었네요. 여기도 서류 싸다가 보내라. 이렇게 이제 싸다가 보내다 보니까 이전 전에 발생했던 행정처분은 누가 할까요? 바꿔 누가 하겠냐 바꿔. 이전 후가 하겠지. 후가 하겠지. 그러니까 고소리가 여기는 안 남았는데 나중에 꼭 저거 이제 실판 있는 거 메모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해. 문장도 길어가지고 우리 작년에도 문장 나왔을 겁니다. 그런 거 좀 어려울 수 있다. 전이라고 할 때도 있고 막 후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맞더라 꼭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5번 제재 나왔죠. 업무정지하는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여기 이제 28회된 문제인데 우리 작년도 문제는 따로 있었고요. 작년도 문제는 16번에 있었고 자 바로 여기 이제 재작년 28회된 문제였습니다. 이전 신고인데 틀린 것은 뭘까? 꼭 저 제목으로 나옵니다. 옳은 거. 아니면 박스 문제다가 옳은 거 한번 기억이 이제 디귿인지 찾아봐.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박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작년에도 박스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그럼 올해는 좀 까탈스럽다. 그럴 겁니다. 자, 먼저 3번 쪽이 왜 틀렸는지 볼까요? 3번. 자, 볼까요? 분사무소. 아까 어디 가나 분사무소. 자, 2번은 주된 사무소 맞았죠. 근데 볼까요?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사는 여기를 보시라는 겁니다. 분사무소인데 저기 분사무소 밑으로 구해놨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가 등록증이 있니? 그 얘기입니다.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등록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고필증. 자, 뭐 문제 같지도 않는 건데 자, 긴장하니까 저런 게 잘 안 보이겠잖아요. 신고필증 분사무소는 저런 소리 안 해봤는데 뭔 등록증을 첨부하냐고 주된 사무소냐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살짝 틀렸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답이 안 보이면 그냥 아주 그냥 여기 여러 번 돌고 20분 30분 가고 종치고 이러면 아예 그냥 시험도 종쳐버립니다.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놔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신없다는 소리가 4번 나왔죠. 이렇게 가끔씩은 저렇게 이전 전에도 알리고 후에다가도 알리고 저런 건 잘 안 내는데 뭐 이런 거 맞고 그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고 꼭 이렇게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뭐 도움을 안 되니까 94페이지에 서식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다음 시간도 인장도 나오고 그리고 아마 휴업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또 두 개 다음 시간도 계속 이제 정말 도망가시면 안 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